멋을 내고 예쁘게 단장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표현 방법이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제약 때문인데요. 이를 스스로 극복하며 자신감을 회복해 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쇼핑은 단단히 마음먹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주변의 시선에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편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자기 표현한다는 게막 과하게 표현을 해도 장애인 저러고 다니면 되나, 저렇게 입고 다니면 되나, 뭐 이런 뭐 곱지 않은 시선들 때문에 자기 표현하기 되게 힘들고요. 이 같은 편견과 제약을 극복하겠다며 장애인 17명이 단체로 쇼핑에 나섰습니다. 이런 스타일 평상시 입고 싶으셨어요? 네. 멋을 내고 예쁘게 꾸미고 싶지만 마음만 있지 방법을 몰랐던 장애인들은 난생 처음으로 패션을 통한 자기 표현법을 익히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자고 이쁘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고 좋아 보이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과정은 장애인들이 먼저 원했고 광산구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이를 받아들여 이루어졌습니다.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두달 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과 대화법, 의상 코디법 등을 이론과 실습으로 배우며 자존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표정도 너무 많이 밝아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입을 크게 크게 벌리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 관리법을 터득하면서 장애인들 스스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